새로운 레이블 진짜 화지 2.0를 보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부터 제가 여기 처음 한국에 와서 이제 랩을 시작할 때부터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제 믹스테이프 하나 냈을 때 그때 진짜 자기가 저를 샤우트해도 아무런 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트위터 등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이 상구형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때부터 상구형이 이제 같이 하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레이블에 있기도 있었고 제 음악적 정체성 같은 것들이 여기서 확립이 되기 전에 그게 먼저 어떤 다른 크루의 색깔이 저한테 묻는 거에 대한 뭔가 어떤 거부감이라고 하기엔 좀 세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 주의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중히 거절을 드렸었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세월이 흘렀고 그 상구형의 사랑은 그 동안에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너를 위한 문은 열려 있다 하는 오퍼를 그때 이제 제가 전화드려서 받게 됐죠. 형 들어가도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뭐 제일 싫어한 거는 당연히 고르자면은 천기 구탄이를 골라야 할까 같이 팀도 했었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이해 그리고 제가 뭔가 닮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람이 구탄 것 같고요. 그만큼 부대끼고 산 뭔가 어떤 시간이 많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로안이랑도 더 친해지고 싶어요. 실제로 막 CD를 사와서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되게 그런 하나하나가 되게 감동이거든요. 저는 로안이 확실히 나이 갭이 있다 보니까, 예, 그만큼 가까워질 만한 어떤 공통사 같은 게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오염 같은 경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저를 지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프레임들을 씌우고, 괴롭게 하는 것들의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야기, 오염되지 않는다. 재미있게 만들고자, 그러고 그렇게 재밌게 만드는 삶을 살고자 그 삶 자체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싸움들이 지금 그 어떤 걸로부터 이제 오염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쓰는 곡이고요. 추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통해서 제 스펙트럼의 확장을 확실히 보여드렸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화지 2.0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제가 앞으로 할 수 있게 될 다양한 어떤 새로운 면모들을 그 곡에서 다 보실 수 있고 완전 노래예요. 네, 노래하는 화지. 이런 어떤 가뜩이나 피로감 쌓인 이 떡밥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계속 뭔가 새로운 떡밥이 되고 그게 이게 의미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어차피 믿을 사람을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뭐 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어보셨으니까 대답을 하자면 전 결백해요. 진짜로 그런 적이 없고 제가 기분이 나빴던 포인트는 저를 평론가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 사람 취급을 한 게 용서가 안 돼요. 그런 짓 자체가 제가 산 30년 동안의 이 싸움, 아까 그 곡에서 오염되기 싫은 그 싸움을 부정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굉장히 그때 치밀었고 근데 하여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은 없었고 winner's state of mind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 족밥 싸움은 안 할 거고요. 저는 그 보고 계신 분들 죄송하고요. 그게 그 계정의 특성이 제가 한 게임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게임을 깨고 아 이거는 작품으로 대우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천을 하는 계정이에요.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게임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계정인데 그 말은 즉 그걸 제가 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음악 쪽에 몰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최근에 되게 혹시 알고 계신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직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는데 근데 네 하여튼 힘 굉장히 빠졌어요. 막 작업하다가 이제 이거 빨리 열심히 만들고 라스트 오브 어스 2 이제 아 행복하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BMC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의 화지의 성향이 갑자기 막 화지가 아니게 되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모든 그 이렇게 잣대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뭔가 아 너는 A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짓을 했으니까 너는 A 같은 새끼고. 근데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 내 예전의 생각이 틀렸었구나. 내가 내 예전의 어떤 강박들이나 나를 옥죄는 것들이 나의 뭔가 나아갈 길들을 지금 막고 있는 시점이 왔구나 하는 때도 있고. 근데 그 거기서 인디 너는 한 게임이라고 한 거는 그거는 게임 비유지. 인디 그게 아니에요. 엄밀히 그 내가 인디펜던트다. 나는 뚝심 있게 인디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짜치지 않은 방법으로 닿으면 좋은 거예요. 예, 그 외 모든 들이대는 잣대들은 사실 저한테 의미도 없고 앞으로 전혀 신경 써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올해예요. 예,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앨범이에요. 제가 구원받은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막 너무 많이 스포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되게 행복하고 사는 게 너무 즐겁고 매일매일 저의 그런 행복한 무드들 많이 굉장히 많이 실릴 거예요. 저를 떠올렸을 때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바이브를 되게 포인트하고 짜치지 않게 전달하는 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라서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레이블 그리고 새로운 출발 진짜 화지 2.0를 보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